아, 이렇게 캠핑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네, 관리사. 거실에 테라스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23평으로 되는 겁니다. 현장 건축으로 할 때와 모듈러로 지어서 갖고 올 때와 네.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간 제품이잖아요. 많이 나가죠, 지금. 그렇죠. 네, 밀려있어 갖고 지금. 네. 네. 아마 여기서 이제 접수도 받고 뭐 예약도 받고 그렇죠, 그렇죠. 천평 부지를 딱 조망할 수 있는 지에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 사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부였던 거죠. 전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정보를 한 대 묶어서 어플로 출시하면 정말 좋겠다. 가격, 품질, 고객 평가까지 다 비교해보고 실시간 견적까지 받는 무엇보다 소비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캠핑 제국 플랫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네, 강원도 홍천에 신규로 캠핑장을 준비하시는 네, 사장님이 이 안쪽에 캠핑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 앞쪽으로 계곡이 흐르는 네, 위치에 있는 곳에 이렇게 캠핑장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네, 관리사. 1층이 11평이고 2층이 6평 해서 17평형 보통 세컨하우스로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이거는 캠핑장에 관리할 수 있는 네, 관리동으로 하나를 제작해서 갖다 놨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거는 이제 화장실과 뭐 세면장 네, 그런 게 있는 캠핑장입니다. 아직 오픈하지 않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네, 캠핑장인데요. 이 제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듈러처럼 공장에서 만들진 않았고 현장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한하우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하우징 뭐 모듈러 주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네. 현장 건축도 네, 현장 건축도 더 많이 해요 지금은. 그 이유는 뭔가요? 주택이니까 네. 지역이 이렇게 좀 도로가 좁은 데는 못 들어가니까 현장 가서 제작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은. 도로 사정이 안 좋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모듈러가 들어가기 위치가 안 좋은 지역이라든가 그렇죠, 예. 좀 높은 곳이라든가 예. 그런 곳은 현장 건축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죠, 가능하죠. 이거 현장 건축에서 얼마나 걸렸죠 제작 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부지가 한 1000평 그거 될 것 같아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평의 이제 원래 농지, 네, 농지였는데 이거를 매입하셔서 이제 캠핑장으로 이제 인허가를 받고 이제 캠핑장으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제품과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 여기 토목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캠핑장으로 또 병실 또 지목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컨하우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집값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렇죠. 만만치 않잖아요. 토목비. 그렇죠. 예. 아마 토목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예, 그렇죠. 이게 보니까 꽤 예. 많이 들어갔을 것 같긴 해요. 몇 번 촬영을 해보고 인터뷰 해본 결과 보통 한 100평에서 150평 예. 정도를 이제 세컨하우스로 많이 예, 맞아요. 토지를 구매해서 예. 이제 세컨하우스를 선택을 하시는데 네. 땅의 위치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아마 토목공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로 네, 들어가고 나머지 집값 그리고 인허가 비용 뭐 세금 그렇죠. 뭐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네. 네, 관리동이죠. 근색인데요. 주택이라 네. 하셔도 돼요. 네, 근린생활시설의 네. 이 유원지 시설이죠. 캠핑장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동입니다. 네. 얼마에 납품하셨습니까 이거? 6,5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6,5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장 출장비가 네.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건 들어갑니다. 1층에 박공 형태 살짝 있는 지붕 위에 데크가 올라가서 테라스가 있는 구조죠. 네, 조금 테라스를 앞으로 좀 뺐습니다. 좀 저 크게 쓰라고. 2층이 6평, 네. 테라스 6평. 아, 12평이에요? 12평이죠. 그럼 테라스까지 포함하면은 23평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까 테라스를 뺀 상태가 그렇죠. 예, 예. 17평이었다는 거죠? 예, 예, 예. 테라스까지 하게 되면? 보세요. 테라스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23평으로 되는 겁니다. 네, 테라스 빼고 나면 예. 17평형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지고. 자, 구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량 철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 철 구조라는 거는 이 안에. 그렇죠. 자, 이 안에 이제 주시죠. 그 100에 100짜리 각 파이프가 들어가요. 네. 3.1T나 그 정도 될 거예요, 두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600 간격으로 여기도 아마 이제
100에 50 네. 핫파이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파이프가 들어가고 네. 그 사이를 이제 그 단열재가 들어가죠.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목구조로 그렇죠. 이제 목재가 들어가서 그다음 외장재는 이제 열반사 단열재 붙이고 네. 그다음 메탈 사이딩 붙이고 네 메탈 사이딩으로 네.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메탈 사이딩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벽체 몇 팀입니까? 벽체 250팀이에요. 250팀이면 여기 지역이 중부 일지역이죠. 중부 일지역이죠. 그렇죠. 강원도 홍천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 규정에 맞게끔 네. 거기 맞게끔 다 했고 서류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준공은 조만간 날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제작된 벽체와 창호 좀 보겠습니다. 창호도 255바 같아요. 창호, 예, 이 단열재보다 조금 더 두꺼워요. 로이유리죠. 예, 24mm 로이유리. 아, 로이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이중창이에요. KCC입니다. 아, 보통 뭐 3중 로이유리 쓰면 1중창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예, 아, 이중창으로 가고 있네요. 이중으로 다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단열에 신경을 썼고요. 예, 예. 자, 높이를 보게 되면 4m, 5m 넘을 것 같아요. 5m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5m 50. 사실 이게 현장 건축이 아니라면은 이게 분리되는 식으로 좀 네, 거가 네. 나눠져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죠. 1층으로. 네, 틀어 실고 올 텐데 네. 이거는 현장 건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저 조인 부분이 네. 이제 보이는 거죠. 현장 건축으로 할 때와 모듈러로 지어서 갖고 올 때와 네.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품 자체로는 차이점이 좀 있죠. 어떤 게 일단은 있습니까? 금액이 조금 현장 건축이 좀 더 들어가고 네. 모듈러는 좀 작게 들어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아까 가격 지금 6,000 6,500. 500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그러면 모듈러로 했을 때 6,500인 거죠? 그렇죠. 아, 현장 건축으로 하면 좀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아, 얼마 현장 건축 축장비가 들어가니까. 아, 대략 얼마 정도 올라가요? 그 정도면은 한 200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200만 원 정도? 운송하고 현장 건축하고 따져보면 한 200만 원. 현장 아, 건축이 좀 더 비싸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모듈러로 공장에서 짓는 게 200만 원 정도 싸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장 하게 되면 이건 거의 6,700까지 가겠네요. 그죠? 현장 건축하면 6,700이 넘죠. 6,500이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은. 아, 또 멀리. 한 700에서 800만 원 들어가요. 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역이 멀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네. 왔다 갔다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자고 여기서 또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네, 콘크리트에 그냥 콘크리트 위에 앉혀가지고 골절을 네. 거기서부터 세워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길가 옆에 있는 네,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린생활시설로 네. 네, 지금 인허가 가능한 거죠. 네. 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기반도 같이 하셨어요 여기? 기초를 우리가 다시 했다. 아, 여기 사주신 네. 거예요? 기초비는 이제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1층이 11평이기 때문에 11평 공간에 지금 콘크리트로 바닥 작업했는데 그럼 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100만 원이요? 네. 바닥만? 네. 이렇게 바닥이 가지고 두께가 한 50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50. 철근 다 들어갔어요. 철근 들어가고. 네. 예전에 비하면 네. 이 철근 값도 많이 올랐지만 네. 레미코 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1,000만 원 정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을 제외한 그 기반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들어가죠 당연히. 네. 네. 다 감안하시고 봐야 됩니다. 네. 집값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소비자가 데크도 대안을 좀 하겠다. 그럼 해드려야죠. 해주시는 네. 거고. 뭐라도 해드릴게요. 이거. 본인이 지금 하시겠다 하시면 또 하시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네. 데크링이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네. 위치가 좀 데크 해야 될 위치 네. 같은데. 보통 데크는 전국적으로 평균 평당 한 50만 원 정도 선 아닌가요? 올랐나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60만 원 정도 하나요? 지금은 합성 데크는 네. 한 80만 원 정도 해요. 난간대 있고 하면 합성 데크는? 네. 그다음에 방부모가 한 60만 원 60만 원? 네. 60만 원이라 80만 원. 예. 네. 방금 한 10만 원 올랐네요. 예. 그 정도 올랐어요. 40만 원, 50만 원 해서 예. 60만 원. 전면부가 사실 좀 출입구가 여기 계곡 쪽을 보고 있어서. 계곡 무슨 소리 듣는 거 보시죠? 네, 물론 보통 길가 쪽을 볼 줄 알았더니 예. 네. 계곡 쪽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네. 예. 물소리가 좋네 아주. 파쇄석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평당이 아니고 한 차당 얼마죠? 아, 차당. 그렇죠. 차당 이게 한 차당 15돈이면 한 30만 원, 35만 원 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얼마나 깔아요? 그 정도면 톤수가 있으니까 뭐냐 차 있잖아요. 네. 그 앞에까지 이렇게 다 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대략 평수로 따지면 한 차면은 한 100평 깔라나? 100평. 그 정도? 그렇죠. 얇게 깔아야죠. 너무 얇게. 너무 두껍게 깔아버리면 차 다니기도 불편해요. 아, 원래 차 스벨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풀나지 말고 네. 이런 돌 안 보이게끔만 깔아주면 되죠. 아, 그 정도면 네. 충분하다. 예. 네. 지금 한 40에서 59 정도 갈 것 네. 같아요. 가는데 지역이 또 강원도하고 가니까. 네. 이거는 오수 쪽 빠지는 것 같고. 예, 예. 정화조는 어디로 빠지나요? 저쪽. 네, 저쪽에다 묻어놨네요. 캠핑장이니까. 예. 네. 한 군데 묻어놓은 것 같아요. 배관을 이쪽으로 뺐겠네요. 강원도 예, 쪽으로. 예. 실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제품 사실 굉장히 많이 나간 제품이잖아요. 아니, 많이 나가죠, 지금. 그렇죠? 네, 밀려있어갖고, 지금. 네.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요즘에 비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관 쪽은 펜벽으로 다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우측에 화장실. 네, 지금 몇 번 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살고 계셔요? 계시니까, 공사 중이니까. 네, 네. 네, 있고 위에도 편백으로 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위쪽은 항상 편백 하시더라고요. 네,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6,500만 원 가격에 동일하게 요 보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측에 가서 왼쪽으로 보시면 수납장들, 수납 공간, 수납장 다 이렇게 넣어놓으셨네. 아예 네. 남용까지도 다 넣어놓으시고 네. 여기 지금 지금 계시니까 네. 공사 중이니까 네. 공사지니까 여기서 살리면서 네. 네. 공사하시는 것 같아요. 현관 화장실 제외하고 여기 1층 공간 아까 11평이었는데 여기 정도면 한 화장실 입구 제외하면 여기 한 9평 정도 될 것 같아요. 9평 정도 되겠죠. 네. 9평 통으로 그냥 쓰시려고 네. 해놓은 것 같아요. 높잖아요, 엄청. 아마 여기서 이제 접수도 받고 뭐 예약도 받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이 문으로 이제 손님 오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입구가 다 보이니까 네. 편백을 또 지금 사이드로 하부 네, 하부 몰딩으로 해갖고 편백으로 네. 다 해드렸어요. 이것도 다 비용에도 포함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픽스창을 이쪽으로 네. 아, 여기는 여기... 이제 개울가 네. 개울가 쪽을 이렇게 잘 보시라고 놔두셨고 네. 여길 보시면 벽 두께가 나오죠. 그렇죠. 네, 벽 두께가 나와서 단열에 대해서는 네, 신경 안 쓰도록 네. 되어 있고. 자, 바닥 난방은 어떤 거 여기 들어가요? 전기 강화마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강화로 네. 네, 강화마로 되어 있어서 네, 관리동이 있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계속 상주는 안 하시고 그렇죠. 네,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순간적으로 확 뜨거워지고 네, 빨리 네. 빨리 대피해지니까 대피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산부 공간을 쓰기에는 그렇죠. 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상부에 LED 조명 네 있고 여기 간단한 식사 요리할 수 있는 네, 주방. 주방. 네. 네. 요즘에 싱크대 다 직접 요거 요런 거는 이제 외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외주예요, 외주. 네? 이거는 외주? 상판이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판이 아니고 LG 거. 네. LG 상판입니다. 상판으로 되어 있고 네. 상부 싱크대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일까지 네. 네.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가 사실은 원래 이쪽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쪽에 냉장고, 냉장고 자리. 네, 네, 여기 조금만 갖다 놓으셨네요. 네, 더 큰 거 갖다 놓으셔야죠.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눈이 안 따갑죠? 네. 포름알데히드가 안 들어간 본드가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아, 포름알데히드. 2120. 아, 포름알데히드가 안 들어간 본드지 않은. 그렇지. 친환경 본드. 아, 그거를. 그 친환경 본드가 쓰면 네. 이 거실하고 이 내부에 들어오면 눈이 안 따가워요. 아, 그러면 본드가 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쪽 부분? 본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몰딩들, 네. 이런 자재에 할 때 본드를 발라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들어가요. 그렇죠. 얘가 이제 벌어지지 말라고.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싱크대. 싱크대. 네, 이 싱크대도 쓸 때는 본드 들어간 것은 눈이 따가워요. 아. 이 사무실 거실 들어오면은. 네. 근데 이 재료를 썼기 때문에 네. 이 본드, 이 재료를 썼기 때문에 눈이 안 따갑습니다. 이거는 전기 이제 강화마르기 때문에 네. 여기다 본드는 안 들어갑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강마루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바닥에다 본드를 바르는 거죠. 강마루는 들어가지만 강화마루는 그렇죠. 안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강마루와 강화마루 차이는 뭐예요? 강마루하고 강화마루 차이는 강마루는 이제 바닥에다 본드 발라가지고 붙이는 거고요. 아, 예. 이거는 이제 그 위에다가 필름지를 발라 깔아가지고 아, 네. 거기다가 이제 끼어맞춤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 이거 끼어맞춤식이구나. 네, 끼어맞춤식으로 돼 있어요. 좀 더 비싸겠네요, 가격이 그럼. 강마루가 좀 더 비싸고요. 그렇죠. 이게 좀 저렴한 거고. 2층 올라볼까요? 네, 올라오세요. 자, 계단 더 올라가면 와, 2층에 보시면 네, 와,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여기가 박공 형태로 네. 예, 되어 있고요. 약간 포인트를 약간 그 홍성인가요? 아니면 지금 소나무 쪽인가? 미성입니다. 미성으로 미성? 네. 포인트 주셨고, 여쪽에 이제 아무래도 사무 공간이니까 그렇죠. 서류 같은 거. 네. 서류도 넣고 뭐 다른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자주고장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침낭을 많이 넣으셨네요. 여기서 자시는 것 같아요. 네, 주무시니까 네. 이쪽에. 오, 이건 LP판이네. 한번 열어봐 주죠. LP판이네. LP판이에요. 네. 많이 있네요. 야, 옛날 LP판인데. 야, 취미가 있으시네요. 네, 오디오를 좀. 네. 어, LP판 여기 많네요. 오, 유재하. 많네요. 야, 옛날 판인데. 네. 건축 허가상은 네. 이렇게 소방관 진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붙여주고야 되고. 그렇죠. 네. 이 사장님은 여기 지금 이제 잠깐 이제 공사 중이라 좀 쉴 때 일로 오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야자침대 갖다 놓으셨지만 여기도 다 난방이 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어요. 네. 네. 픽스창 갖다 놓았고 네, 밖에 이제 개천도 네. 보고 네. 밖에 이렇게 오는 것도 보고 좋네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핵심인데. 자, 올라가 보세요. 야외 테라스 나가는 곳인가요? 아, 이거.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요 테라스만 6평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안에 2층 안쪽이 6평. 예. 2층이 12평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6평 정도의 이 테라스라고 하면 충분하죠, 이거. 네. 여기서 캠핑장 다 바라볼 수 있고요. 네. 캠핑장 부지가 1000평입니다. 네. 1000평 부지를 딱 조망할 수 있는 네, 위치에 되어 있고, 이 우측에 보이는 거는 이제 화장실, 세면장 이런 네, 부대시설이고요. 네, 부대시설. 네. 여기가 관리사, 관리동입니다. 여기 좀 데크도 다 합성목으로. 네, 합성목이에요. 테라스를 만들어서. 네. 오래 쓰게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합성목은 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열에 그렇죠. 조금 민감해갖고, 그렇죠. 네. 겨울에는 수축했다가 여름에 그렇죠. 좀 늘어나고 이런 겁니다. 네. 난간도 네, 다 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네, 철제 구조로. 네, 되고요. 이거 뭐, 사장님이 붙이신 것 같아요. 너무 밝으니까. 아. 조금 은은하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삶을 산다는 사시는 분들은 주택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죠. 되죠. 그렇죠. 네. 네. 거주 공간을 충분히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세컨하우스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크게 하시지 않고요. 네. 한 15평에서 20평 그 사이를 많이 하셔요. 주말에 한 번씩 내렸다 올라가시고 이런 형태예요. 세컨하우스가. 네. 그걸 가장 선호를 많이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충남 당진에 있는 네네. 대한하우징이었습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죠. 010-7449-7051. 네. 네. 제작기간은 모듈러를 할 경우 한 20일. 한 달 정도 잡으셔야죠. 아, 한 달. 네. 네. 현장 건축도 한 달 잡고. 한 달 잡고. 네. 머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네. 그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네.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